안녕하세요. 커뮤타력 능력 1급 실기 스프레드시트 이론을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작업부터 실습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교재에 수록된 CD 컴퓨터에 설치하셔서 기본 작업 예제 파일 불러오신 다음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첫 번째 쿼리 마법사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외부 데이터 가족을 이용해서 MDB 파일, Access에서 작성된 파일에서 필요한 데이터만 엑셀에 가져와서 활용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가져와서 표시할 위치, 첫 번째 셀인 A3셀을 선택하시고요. 위쪽에 데이터 탭을 클릭하신 다음 외부 데이터 가족의 기타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시면 화면과 같이 데이터베이스 탭에 MS SS 데이터베이스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쿼리를 만들거나 편집할 때 쿼리 마법사 사용에 체크가 돼 있나 확인하시고요. 되어 있으시다면 확인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화면에 가져오실 데이터는 판매 데이터를 가져오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위치 C 드라이브에 설치하셨던 폴더에 가셔서 그 다음 커말 1급 폴더에 가셔서 스프레드시트의 이론 선택하시면 판매 데이터.mdb 파일 보이실 거고요.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판매 내역 테이블이 존재하고요. 판매 내역을 더블 클릭하시거나 플러스를 클릭하시면 판매 내역 테이블 안에 있는 필드 명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열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데이터를 가져오시면 되고요. 지정 코드 더블 클릭, 지점명 더블 클릭, 매출 번호 더블 클릭, 고객 코드, 판매 일자, 제품 코드, 무게, 단가 다 가져오는 거네요. 오른쪽에 다 순서대로 가져오시면 되고요. 혹시나 순서가 잘못되어 있다 하시면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역삼각형을 이용하셔서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열을 다 가져오셨다면 다음 버튼 누르시고요. 조건을 지정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고객 코드에 가서요. DR로 시작되거나 시작 값이 DR이라고 입력하시고요. DR이라고 입력하시고요. DR로 시작하거나 또는 JL로 시작한다. 시작 값을 JL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래서 시작값 DR 또는 그 다음에 시작값 JL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조건을 입력하셨다면 이제 다음 버튼 누르시고요. 정렬 기준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어떤 정렬 기준에 맞춰서 데이터를 표시하겠다라고 선택을 할수 있는데 판매 일자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제품 코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하시고요.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 마침에서 마침 버튼 누르시고요.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시겠습니까? 표 형태로 가져오시겠습니까?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가져오시겠습니까? 피벗 차트 및 피벗 테이블 보고서입니까? 라고 선택할 수 있는데 저희는 표 형태로 가져올 거고요. 현재 작업하는 기존 워크시트 A3셀 처음에 선택하셨으면 깜빡깜빡하실 거고요. 처음에 선택하지 않았다면 클릭하셔서 선택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A3셀부터 시작해서 문제에서 제시한 것처럼 DR로 또는 JL로 시작한 데이터만 가져와져 있고요. 그 다음 판매 일자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되어 있고요. 제품 코드를 기준으로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 시트와 문제 시트, 예제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하셨나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쿼리 마법사 두 번째 예제 같이 또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져와서 A3셀부터 표시하겠다. A3셀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타 원본에 가셔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가져오실 데이터는 핸드폰.mdb 파일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핸드폰 상품 목록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상품 코드, 판매 조건, 통신사, 단말기 가격, 그 다음 기타 비용,
할인율을 선택합니다. 예, 쿼리에 포함된 열 넣으셨다면 다음 버튼 누르시고요. 첫 번째 조건은 기타 비용이 0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크다 0이라고 넣으시고요. 두 번째 통신사를 선택하시고요. 바로 시작하지 않는다. 그럼 제한 시작값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말하고 입력하시고요. 되셨다면 다음 버튼 누르시고요. 기준은 단말기 가격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두 번째 할인율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다음 버튼 누르시고요. 마침 누르신 다음에 결과는 표 형태로 기존 워크시트에 A3셀에 표시하겠습니다. 깜빡깜빡합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되셨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3번 예제 또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쿼리 마법사 3 예제 클릭하시고요. 결과를 A1셀부터 표시하겠다 클릭하신 다음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타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 가져오실 데이터는 실습 기자재 관리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 실습 기자재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기자재명 더블 클릭, 규격 더블 클릭, 수량, 구입 단가, 총 금액, 그 다음 구입 일자,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가져오시고요. 다음을 클릭합니다. 조건은 구입 일자에 가셔서요. 이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거나 같다 선택하시고요. 2006 빼기 1 빼기 1을 넣습니다. 2006년 1월 이후라고 넣으시고요. 수량에 가셔서 1부터 10까지다. 크거나 같다 1. 1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요. 작거나 같다 10이라고 넣습니다. 1부터 10까지 크거나 같다 1 그리고 작거나 같다 10 되셨다면 다음 누르시고요. 정렬 순서에서 구입 일자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그 다음 기자재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그 다음 다음 누르시고요. 데이터를 가져오고자 합니다 라고 마침을 누르신 다음에 A1셀의 표 형태로 가져오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 시트 확인해 보시고요. 맞게 되었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